안녕하세요, 서지입니다. 모두 저번 강의를 보시면서 캐릭터에게 보다 극적인 빛과 그림자를 설정해서 넣어주셨죠? 저번 강의에서 했던 대로 캐릭터에게 빛과 그림자를 활용한 무드를 생성을 해주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캐릭터에게 묘사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강사 일을 하면서 학생분들께 굉장히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게 학생분들께서 많이 하는 고민이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번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 자주 하는 고민 해결법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평소 채색하실 때 고민이나 궁금증이 많으셨던 분들은 집중해서 이번 강의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고민부터 빠르게 훑고 넘어가 볼 건데요. 저는 그림의 완성도를 높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우선은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전에 완성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먼저일 것 같은데요. 완성도라는 게 뭘까요? 묘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림? 등신대가 높은 그림? 화려한 그림? 명암과 하이라이트가 여러 겹으로 올라가 있는 그림? 자, 제가 지금 화면에 두 가지의 그림을 띄워 놓았는데, 1번 그림과 2번 그림은 딱 보기에도 차이가 있으시죠? 보통은 그림체의 차이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묘사 방법에도 달라요. 첫 번째 그림은 하이라이트나 명암들이 아주 크게 뭉뚱그려져서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고, 두 번째 그림은 하이라이트나 묘사들이 조금 더 작게 세밀화돼서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단계 또한 여기서는 많이 축소해서 기본색, 하이라이트, 명암,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면 여기는 기본색, 하이라이트, 더 밝은 하이라이트, 그리고 명암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많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두 가지 그림 중에서 완성도가 높은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정답은 두개 다입니다. 둘의 그림체는 완전히 다르고, 묘사는 2번 그림 쪽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는데, 왜 둘의 완성도가 똑같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둘다 정돈이 되어 있는 그림이기 때문이에요. 1번 그림은 하이라이트와 명암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만큼 다른 부위들, 머리, 얼굴, 옷,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다 똑같은 대포르메를 넣어서 들어가 있어요. 2번 그림도 처음부터 끝까지 비슷한 대포르메와 톤의 사용이 되었죠. 이렇듯 완성도랑 그림체는 상관이 없어요. 그림체가 단순하다고 해서 완성도가 낮은 것이 아니고 세밀하다고 해서 완성도가 높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그림을 얼마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관적으로 정리했느냐 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1번보다 대포르메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완전 SD를 사용하는 그런 게임 일러스트를 생각해 보시면 제가 1번에 넣었던 이런 간략화된 대포르메 하이라이트 명암과 더 강하게 아예 밑색만 깔려 있거나 그런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완성도가 높다고 할수 있죠. 왜냐하면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알맞게 정돈되어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완성도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요, 거의 모든 그림을 끝내지 못하고 뭐80% 정도만 그리시다가 미완성으로 넘어가시거나 혹은 머리카락과 얼굴 같이 좀 자주 그리는 특정 부위만 묘사가 끝나 있다거나 혹은 내가 아직 그려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배경도 엄청 많이 그리고 소품도 많이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그리려고 하시다가 지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아직 그림이 많이 익숙하지 않아서 캐릭터 하나 완성하는데도 많이 버거운데 여기에 배경 요소도 처음부터 끝까지 채우고 액세서리도 채우고 이러니까 그걸 다 그리기 전에 힘들어서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초보자다 하시면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처음에는 캐릭터의 흉상 여기까지 익숙해지면 반신 그리고 더 익숙해지면 전신 그리고 다음으로 배경 소품을 천천히 추가해 주시는 식으로 내가 확실하게 완성할 수 있는 폭을 점점 늘려가 주셔야 해요.
완성도에 대한 질문을 왜 가장 먼저 알려드렸냐면, 지금부터 그 완성도를 어떻게 하면 고루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자, 그림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그림의 메인부는 어디일까요? 제일 먼저 사람들이 봐줬으면 하는 부분, 스토리텔링을 해주고 사람들이 그림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봐주었으면 하는 부분이요. 보통은 얼굴, 머리, 손, 요 정도겠죠? 저 또한 완성도를 좀 고루 분포시키기 위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해결법으로 우선 메인부부터 묘사를 끝내놓아요. 그래서 메인부만 좀 집중적으로 묘사를 해놓으면은 나머지 부위들은 거기에 맞춰서 완성도를 높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메인부, 얼굴, 머리, 상체 위주로 묘사를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설정해 놓은 그림자를 참고를 해서 채색을 할 거예요. 우선 피부, 머리, 상체 위주로 색을 넣어주겠습니다. 우리 그림자 설정해 놓은 거 이대로 넣을 건데요. 저는 피부 레이어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명암을 추가할 때마다 레이어를 하나 올려서 올리면 이렇게 생성이 되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이런 창이 뜨는데, 클리핑 마스크를 만들기를 하면은 바로 아래에 있는 거에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가 만들어져요. 이거는 이 레이어가 이 피부 레이어의 그 영역에 이렇게 갇히게 됐다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명암을 올리실 때마다 이렇게 레이어를 추가해서 해주셔야 나중에 보정할 때도 쉽고요. 훨씬 편하게 묘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색을 이렇게 스포이드로 찝어서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여기 일반 색을 찍어서 직접 색을 선택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게 훨씬 연습하기 좋아요, 색감을. 그리고 피부는 살짝 채도가 낮게 선택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완전 위보다는 아래쪽에 선택을 해놨어요. 옆에 띄워놓은 걸 보면서 색을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피부에 매력적인 그림자를 넣어줬고, 머리도 마찬가지로 레이어를 추가하면 이런 상태가 되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수식이 됩니다. 여기서 직접 스포이드를 뽑아서 색을 선택을 해줄 거예요. 간단히 내가 설정했던 거에 맞춰서, 이건 어차피 묘사를 하면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완전히 막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고, 뉘앙스가 어떤지만 좀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번 명암은 피부 명암이랑 좀 다르게 좀 널찍하게 들어갔죠? 근데 보시면은 기본 색인 얘랑 우리 명암 넣은 이 색이랑 딱두 개만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림이 좀 색상이 한두 개밖에 사용되지 않은 느낌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보시면 잠그기 쪽에 제일 첫 번째 있는 걸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지금 우리가 그린 요 면적에만 이렇게 락이 걸리게 돼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 색을 다시 이렇게 스포이드 찝어주셔서 제가 저번에 색상을 좀 여러 개로 사용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 있는 색상표를 좀 돌려서 여러 색을 뽑아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 얘 주변 색인 파란색, 분홍색, 뭐더 나아가서 빨간색, 민트색까지 이렇게 휠을 당겨가지고 주변 색을 더 첨가를 해줄 거예요. 일단은 보라색 쪽으로 좀 높여서 이때 브러쉬는 경도를 제일 낮게, 그러니까 에어 브러쉬죠? 그런 걸 설정을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색상을 좀 분포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조금 풍부해지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색을 뽑아가지고 얘네들이 좀 자연스럽게 퍼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색도 넣어볼게요. 이번에는 더 빨간색 쪽으로 돌리고 약간 밝은 색을 집어서 빛이 이쪽에서 들어오는 걸로 설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빛 느낌도 살짝 넣어주려고 합니다. 이거는 색깔은 계속 넣어보시면서 너무 위화감 들지 않는 색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저도 여러 번 돌려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색으로 살짝살짝 죽여서 너무 튀어 보이지 않게끔 조정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조금 따뜻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제가 넣은 거는 차가운 느낌이 좀더 강해서 더 위쪽, 이쪽이 난색이죠? 난색 쪽으로 돌려서 가운데에도 추가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번엔 아래쪽으로 돌려서 점점 차가워지는 색깔이죠? 이걸 찝어서 이런 식으로 차가운 색감도 조금씩 더해주고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예쁜 정도로만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에 정답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심심했던 색깔을 꾸며주었고요. 여기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더 올리실 건데 여기 첫 번째에 클리핑 마스크가 들어가 있으면 두 번째 추가할 때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레이어 추가해서 클리핑 마스크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묘사를 할게요. 이번에는 경도도 좀 높게 하고 브러쉬도 살짝 찌부러 주시고 그래서 조금 애니메이션틱한 그런 브러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드는 걸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저는 너무 불투명도가 너무 낮지도 않고, 저는 한요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불투명도가 너무 낮으면은, 이게, 내가 선택했던 색상이랑 좀 많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얘가 너무 낮으면. 그래서 저는 불투명도 조금 높게, 그리고 플로우 지터는 뭐냐면, 이 끝부분이 이렇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느냐의 차이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점점점씩으로 간격이 있게 나오는 게 색깔 섞을 때는 쉽겠죠? 그래서 플로우 지터는 조금 낮게 설정해서 묘사를 하는 편입니다. 이따가 묘사를 계속 진행할게요. 이거로 묘사를 하실 때는
하이라이트를 어디에다 올려줄 건지 계산을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이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없고, 그냥 여기다가 묘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를 올리면 그 하이라이트의 자리가 좀 애매해져서 위화감을 들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묘사할 때 하이라이트의 자리를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놔요. 이것도 하면서 계속 상황에 맞게끔 조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좀 풀어져야 할 때는 불투명도 짙어를 약간 낮추는 편이고, 이렇게 머리카락 묘사를 할 때는 얘를 좀 높여서 확실한 선을 그으면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는 편이에요. 어두운 색깔을 하나 선택을 해서 묘사도 넣어줄 거고요. 제가 머리카락 묘사를 넣는 걸 보시면은 끝부분이 약간 세모의 모양을 띠고 있죠? 묘사하시는 분들 중에 이 끝부분의 마무리를 약간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꼭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을 약간 요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 동그란 마무리가 머리카락의 모양과는 약간 맞지 않아서 그게 좀 많이 반복이 되면은 자칫하면 정리가 좀덜 되어 보이는 듯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카락의 끝부분 좀 뾰족한 모양을 살리면서 그려주셔야 내가 나중에 퀄리티 높이기가 굉장히 쉬우니까 내가 머리카락에 그 마무리를 너무 둥글둥글하게 한다 하시는 분들은 세모나게도 그려보시면서 정리를 해보세요. 제가 지금 머리카락 묘사하는 걸 보시면은 이 모양들이 다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걸볼수 있죠? 선이랑 똑같아요. 너무 반복되지 않게끔 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리와 머리가 섹션이 나뉘어지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약간 색으로 이 덩어리를 나눠주시면 좋거든요. 여기는 보라색인데 여기는 약간 분홍색.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면은 우리가 봤을 때 확실히 이 윗면이랑 아랫면이 정확히 나눠지죠. 이게 덩어리를 나눈다는 개념인데요. 꼭 보통 덩어리라고 하면은 끝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에어브러쉬로 이렇게 하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덩어리감을 막 여기를 계속 이렇게 집어가지고 굴을 만들듯이 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색깔만 좀 나누어 주셔도 덩어리감 표현이 가능하니까 꼭 많이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도 이렇게 하면은 이쪽 머리랑 이쪽 머리에 칸이 나뉘어지죠. 이번에는 좀 파란색으로 당겨서 이런 색으로도 영화를 넣어주고요. 근처의 색을 많이 활용해 주셔야 해요.
인색은 자연스럽게 이번엔 에어브러쉬를 잡아서 풀어주겠습니다. 계속 중간색을 이렇게 스포이드로 찝으면서 손에 강약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색상을 부드럽게 뭉개주시면 돼요. 혹은 뭐 블렌더 툴 같은 게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그런 걸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가끔 점점 이런 모양을 찍으면서 머리카락이 빛나고 있다는 거를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브러쉬도 제가 지금 계속 변형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만 쓰시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용도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여러 느낌을 표현을 해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이 채색을 했는데 선이랑 채색이랑 좀 따로 노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께서 이렇게 묘사를 할 때는 에어브러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자, 우리 선은 어때요? 어떻게 땄어요? 경도 100%, 그러니까 완전 딱딱한 브러쉬로 이렇게 딴 거죠. 완전 딱딱한 브러쉬로 이렇게 따놓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경도를 0. 그러니까 완전 선이랑 색상의 경도가 완전 극과 극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경도 0으로 묘사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선과 색상의 경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우러지지 않고 계속 위화감만 들수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에어브러쉬를 아예 쓰면 안 되는 것이냐? 무조건 경도 100으로 묘사를 해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자, 에어브러쉬를 이렇게 한번 그었죠. 그러면은 이 에어브러쉬를 둘러싸고 있는 면들이 있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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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런 부분을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한 부분은 이렇게 깎아주시는 거예요. 경도 100%로. 이렇게 되면은 에어브러쉬의 느낌도 살리면서 선이 가지고 있는 이 딱딱한 경도의 느낌도 같이 가져가서 한데 어우러지게 할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저도 에어브러쉬를 안쓴건 아닌데, 보시면은 여기가 끝부분은 에어브러쉬로 끝났는데, 이쪽 시작 부분은 딱딱하게 시작이 되었죠? 다른 부분들도 어딘가는 딱딱하고 어딘가는 부드럽게 풀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끝부분의 마무리가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그으신 딱딱한 선화랑 이 안에 채색이 한데 어우러지게 될수 있으니까 꼭 한쪽 부분을 이렇게 깎아주셔야 합니다.